정부가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간의 투자 계획을 담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항만과 산업단지 내륙 화물 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 철도를 건설합니다. 새만금선, 구미산단선, 인천신항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 7곳이 주요 노선입니다. 총 3조 1,3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적으로 철도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요 거점 간 통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역급행철도 건설로 수도권 주요 거점 간 통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철도망 확충에 70조 원이 투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